2020년 강원자치도와 춘천시가 7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춘천 하중도 수변 생태공원. 의암호 가운데에 있는 하중도 남단 2244제곱미터 일대에 둘레길과 산책로, 산과 호수 풍경을 담는 포토존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자연 속에서 편히 쉬어가는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공연 예술 축제의 실험 무대로 활용돼 도심 속의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도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개장 후 4년이 지난 현재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공사 흔적처럼 남아있는 컨테이너, 버려진 오토바이, 각종 자재 등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어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사고의 위험까지 우려된다는 이유입니다. 네, 일주일에 거의 한 5일 정도는 와요. 저렇게 큰 구조물들이 있으면은 강아지들이 우선 1순위로 걱정이 많이 되고 저희도 산책하는 동선에 있어서 좀 모든 이 하중도를 다 누리고 싶은데 그곳을 피해서 다녀야 되다 보니까 관리 부재가 수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공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아름다운 경관도 망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물 위에 우뚝 솟아있는 철탑과 나무를 휘감고 길게 이어진 전선줄 등은 자연 생태 환경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양옆에 철사줄을 쭉 매놨는데 새들이 날아가다가 부딪혀서 날개를 다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염려와 폐사될 수 있는 염려도 있는데 시민이 와서 그 힐링을 하는 공간에 흉물스럽고 그래서 빨리 치웠으면 좋겠다. 관리 주체인 춘천시는 해당 구조물의 필요성과 활용 계획을 검토하지 않은 채 설치 주체가 치우지 않은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의 확인 결과 해당 철탑은 2020년 한 대학의 수변 공간 영상 구현 실험에 대해 강원자치도와 춘천시가 관심을 보여 장소를 제공하고 조성됐습니다. 경관 조성과 관광 사업으로 활용할 목적이었지만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단체장이 바뀌고 관심이 사라져 본래의 목적을 이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수변 하늘 공간의 영상을 연출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춘천하고 강원도청하고 이걸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장소를 제공했었는데 뭐 시장님도 바뀌고 지사님도 바뀌고 이래가지고 좀 유야무마됐는 상태고 엄청난 인력과 세월과 돈이 파묻혀 있는데 그거를 그냥 철수해버리기에는 관광사업과 공공행정의 체계성과 연속성이 사라지면서 주민의 휴식 공간이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MS 투데이 한재영입니다.